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도 인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의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위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형으로 기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50을 90에서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에서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 대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철용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에서 140대의 F-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에서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공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위급인 제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에서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제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젠-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의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 A/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JSI 68대를 확보해 하위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위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위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위급뿐만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 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 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U로 개량이 이루어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창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U로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에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3를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멈티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비행이 한창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AESA 레이더와 IRST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3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기의 경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우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우급 공격기 전력인 수호24와 수호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나 되는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유도 무기를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호24와 수호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대공포 게파드, 스팅어 같은 맨페즈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얘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날다 못해 썩어가는 F-4E 팬텀2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국산 유도폭탄 KGGB와 J-DAM, LJ-DAM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유도가 가능한 FA-50에 실어 먼 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만 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만발의 유도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연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50을 서둘러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한 대를 추가하는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직군인 정비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만 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0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랄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 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1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강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1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생산을 통해 이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사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